자, 슈프림 수능어법 이제 4강에서는 부정사와 동명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정사와 동명사.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공부를 했었거든. 뭐 1과 2과 이런 데 걸쳐가지고 동사를 했었고. 근데 이렇게 문장에는 동사, 본 동사 역할하는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원래 동사였던 단어가 동사 역할이 아니라 다른 품사 역할을 하게끔 변한 것들이 있어. 변신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걸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그게 바로 투부정사이고요. 또 동명사도 그렇겠지. 또 있을까? 그럼요. 분사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동사고, 그러니까 오늘 챕터 4, 4과에서는 준동사 중에서 일단 요거 두 개. 그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야. 자, 중학교 때 이제 많이 해서 머릿속에 내용은 거의 다 들어있을 걸.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만 한번 해볼게. 자, 간단하게 화면 보면서 정리 좀 해보자. 투부정사는 그래 동사 원형 앞에다가 이렇게 to를 달아주면 됩니다. to go, to be 뭐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러면 투부정사 동사였던 단어가 어떤 품사로 변하는 거야? 이건 명사 역할할 수 있지. 그렇지. 또 형용사로도 변할 수 있죠. 또 그렇지. 요렇게 세 가지 품사로 변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원래 동사였던 단어가 명사로 변한다라는 거는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 되는 거겠니? 뭐뭐 하는 것, 그지? 뭐뭐 하기 요렇게 명사로 변하는 거야. 달리다라는 run 동사지. 근데 to run 걔가 명사로 변하면 달리기가 돼. 달리는 것, 달리기 이렇게 되지. 자, 명사로 변했다면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어? 주어 역할을 할수 있지. 또 목적어 역할도 하죠. 또 보어 역할도 하죠. 머릿속에 정리 잘돼 있네. 요렇게 세 가지. 그러면 주어로 쓰이는 거너 예문 같은 거들수 있어? 그러면 쌤이 to read 가지고 예문 한번 들어볼게. To read books. 이게 뭐 하는 거니? 책을 읽는 것. 근데 얘가 주어로 쓰이면 요렇게 맨 앞에 써서 책을 읽는 것은. 근데 이게 주어면 뒤에 나 지금 비동사 쓸 건데 is 쓸까? are 쓸까? is 이제 써야 되죠. 북스가 주어가 아니라 to read. 투부정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to read books is 책을 읽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되죠. 뭐 이런 문장 쓸수 있겠지. 이렇게 쓰면은 투부정사가 지금은 주어로 쓰였네. 근데 특히 투부정사가 주어일 땐 우리가 보통은 가주어 is을 많이 쓰지. 그래서 it is helpful 해놓고 그 뒤에다가 to read books라고 진주어인 투부정사 달아주기. 목적어로 쓰인 것도 예문 어떤 거들수 있겠니? 목적어라는 거는 타동사 바로 뒤에 와서 그 타동사에 목적어로 쓰인다 이 말이니까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뒤에 좋아하다의 목적어로 to read books 이거 쓰면 되겠네.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렇게 되죠. 그러면 보어는 뭐더라? 주어랑 같은 거요. 주어는 뭐뭐이다 했을 때그 뭐뭐 그게 바로 보어. 그럼 요런 예문 들수 있겠네. My hobby is to read books. 나의 취미는 무엇이다? 책 읽는 것이시다. 요렇게. 이거 근데 써놓고 보니까, 동사가 명사로 변했다. 이거 사실 누구랑 똑같은 거니? 얘도 그런 애 아니냐? 이름. 동, 명사.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완전 똑같겠네. 얘도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여기 있는 to read 이거 다 reading으로 고쳐도 될까? 안 돼. 어디가 안 돼? 이거 reading books is helpful 안 되니? 그러면 얘는 뭐 하는 애인데? 얘 지금 동사가 명사로 변하는 애 레잖아. 얘도 명사인데 얘랑 똑같잖아. 그럼 이런 역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얘뭐할 건데 동명사. 이런 역할 해야지. 이런 역할 하겠니? 이름이 동부사 아닌데 동명사인데. 그래. 그럼 여기에 있는 to read books 대신에 reading books 해도 되죠, 당연히. My hobby is reading books 안 되겠니? 안 돼? 당연히 돼야지. 나의 취미는 reading books입니다. 책 읽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지. I like reading books 안 될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 문제는 목적어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뭘좀 봐줘야 돼. 이 동사를 우리가 좀 봐줄 필요는 있어. Like니까 to 부정사, 동명사 다 되지. 근데 이게 만약에 want였다면? 근데 뭐가 안 돼요? to만 돼요. 그래. 이게 want였으면 to read만 될 거야. 근데 얘가 enjoy면? 그러면 또 reading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또 봐줘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좀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올 수도 있고, 물론 like면 둘다 와도 되고요. 이제 그거 외우고 있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볼게. 자, 어쨌든 그래서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 간단하게 요 정도 봤고요. 그다음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 형용사가 뭐 하는 애지? 예쁜, 기쁜, 막 이런 단어가 원래 형용사 아니냐? 걔는 누구 꿈이더라? 그치, 명사를 꾸며요. 그러니까 지금 to 부정사도 예를 들어 trade라는 이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미겠다는 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죠? 뭐뭐 할 이러면 돼. 뭐뭐 하는 요렇게 리을 또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명사 꾸밀 수 있어. 예를 들어 읽을 해서 책 꾸미고, 잡지 꾸미고, 신문 꾸미고 할수 있잖아. 만화 꾸미고, 그치? 읽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까는 to read가 다 뭐라고 해석이 됐었니? 명사로 쓰일 때는 읽는 것, 그치? 읽기 이렇게 됐어. 근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읽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 꾸밀 거야. 예를 좀 볼까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니까 to 부정사가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I need some books. 나는 책들이 좀 필요해. 근데 어떤 책들이요? To read. 이러면 얘 해석 어떻게 하자고? 읽을 해서 앞에 있는 뭘 꾸며? 책을 꾸미지.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할게.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데 꾸민받을 명사가 어디에 있다고? To 부정사 앞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뒤집어 말하면 to 부정사가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는 앞에 꾸민받을 명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특히 그런 명사로 되게 자주 쓰이는 것들이 있다. 요거 많이 봤을 걸? 타임 뒤에 to 부정사 있는 거. 뭐지? 뭐뭐 할 시간. 그치? 그다음 way. 얘도 뭐야? 뭐뭐 할 방법. 그렇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식이지. ability 뭐죠? 능력이야. 이것도 뭐뭐 할 능력. chance나 opportunity, 요거 무슨 뜻? 기회라는 뜻이잖아. 얘도 뭐뭐 할 기회. 됐어? 그러니까 요런 식의 명사들 뒤에 있는 to 부정사들은 거의 다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뭐뭐 할 해서 앞에 있는 요 명사들을 꾸미더라. 되죠?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아유, 부사는 뭐 하는 애냐? 부사는 형용사나 형용사나 동사 동사나 또 다른 부사나 뭐 문장 전체나 이런 것들을 다 꾸미지 꾸미지 그지? 그래서 to 부정사가 만약에 이렇게 쓰인다면 걔는 무슨 뜻이죠? 아 뜻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부사로 쓰일 때는 첫 번째는 목적을 나타내잖아. 어떻게 해석하더라?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이런 해석 있지. 그래 이런 게 부사로 쓰이는 거야. 또두 번째로 감정의 원인도 나타내죠. 그러니까 감정, happy, sad, sorry, disappointed, surprised 이런 감정의 형용사 바로 뒤에 to가 있으면 다 이거거든. 감정의 원인.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해서 기쁘다, 이거를 해서 놀랐다, 이거를 해서 슬프다, 뭐뭐를 해서라는 해석도 있지요. 그 다음에는 혹시 결과라고 들어봤니? 앞에 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온 to 부정사를 하다야.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지. I grew up. 난 자랐습니다. To be a doctor. 그래서 뭐가 됐는데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야. 의사가 되기 위해 자랐다. 말도 안 되지. 안 될락하면 안 자랄 수 있나? 없잖아.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그 순서대로 해석되는 이런 결과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판단의 근거라는 것도 있대. 판단의 근거는 이런 거야. He must be rude. 그는 무례함에 틀림없어. 걔 되게 무례한 사람인 것이 분명해. To say so. 그렇게 말을 하다니 하는 걸 보니 그러니까 앞에 판단 내린 것에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요런 해석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조건. 그러니까 뭐 한다면이지 뭐. You can find the building. 너 그 건물 찾을 수 있을 거야. To turn left. 뭐지? 왼쪽으로 돌면 이 말이잖아. 너 좌회전하면 그 건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면, 한다면 같은. 그 if절 같은 거지. If you turn left. 뭐 이런 뜻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를 수식. 그러니까 difficult, easy 뭐 이런 거 형용사지. 어려운, 쉬운. 근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투부정사를 하기에 어렵다, 쉽다 이런 거. This book is difficult. 이 책은 어려워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러니까 부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진짜 해석이 어마무시하게 많겠다. 그지? 알맞은 해서 골라서 잘 해주면 되고요. 투부정사 이렇게 됐고 동명사도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동명사는 훨씬 쉽지 않겠어. 왜냐하면 얘는 동사가 뭐로 변한 거? 명사로 변한 거니까 문장에서 당연히 명사 역할 할 것이고 아까 여기서 다 했잖아.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역할 한다고? 주어도 하고요. 목적어도 하고요. 또 보어도 한다라고 아까 다 배웠어. 그런데 얘는 추가를 좀 할게. 투부정사는 못했던 이 역할을 할 수 있대.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가 어떤 거죠? In, on, 그래. 뭐 of, for, with, about 등등등. 그런 전치사들 뒤에 명사 오지. In 뒤에 서울 올 거 아니야. In the box 이렇게.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오는 그 명사들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 그러니까 거기도 어쨌든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동사도 그러면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려면 명사로 변해야 될 텐데 투부정사가 그 역할은 못한대. 동명사만 할 수 있대. 그래서 in 같은 거 뒤에는 ing. 그지? 뭐 by 뒤에 ing 써야 되겠네. 자, 그래서 동명사 요 정도 그냥 정리하고 그리고 둘 다 어쨌든 원래는 단어가 동사였던 단어를 이렇게 조금 바꿔준 거잖아. 그러니까 동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거든. 여기 있는 예문 잠깐 볼래? To read books is helpful. 이거 to read 누가 읽어? 이 문장엔 안 나와 있네. 근데 뭐 따로 적혀 있지도 않지만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잖아 이거. 그지?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냥 일반인 그냥 모든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 써줘도 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 꼭 써줘야 될 경우가 있다. 요 가주어 쌤이 이용해서 문장 좀 바꿔볼게. 그러면 It is helpful. 그거 도움 돼요. 뭐가 도움 돼? To read books가요. 요렇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너한테 하는 말이야. 야 너 지금 창업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는 관련 책들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to read의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은 너야. You. 어떻게 쓰지? 요렇게 써. 투부정사 앞에 뭐 그냥 you 이렇게 쓸까? 그렇지 알고 있네. For you라고 이렇게 써주잖아. 알지?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물론 이거 앞에 있는 지금 형용사가 helpful이라서 for you 썼지. 이게 만약에 helpful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 예를 들어 it is kind. 그거 참 친절하네. 뭐가요? 네가 to help me 나를 도와준 것이. 이런 내용이라면 요거 for 말고 다른 거 쓸걸? 네. 뭐?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요. 근데 기억은 나지. 네.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거. of 쓴대. of you야. 그러니까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요렇게 of를 씁니다. 어쨌든 이게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동명사도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있겠지. 예를 들어볼까? coming here 여기에 온 것이 was surprising. 정말 놀라웠어. 주어로 쓴다고 동명사 coming 썼거든. 근데 누가 여기 온 것이 그렇게 놀라웠냐 하면 내 생일 파티 이렇게 어제 했는데 나랑 완전 싸웠던 그가. 그가 여기 오다니 정말 놀라웠어. 그럼 이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야. 어떻게 했어? 뭐 for him이라고 여기다 쓸까? 아니겠지. 뭐 얘는 좀 다르겠지. 그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 앞에다가 요렇게 쓰면 된대. 소유격으로 그냥 his coming here was surprising. 탐이 여기 온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 그러면 Tom's coming here was surprising. 이러면 돼. 소유격으로 동명사 앞에 쓰면 되고 뭐 구어체에선 사실 목적격도 써. 그러니까 him이라든지 Tom이라든지 뭐 이렇게도 씁니다.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있었고 하는 김에 계속해 볼게. 자, 근데 to 부정사, 동명사 얘네들도 근데 사실은 능동수동이라는 개념 있다. 하나만 보여줄게. 나는 원해요. 원하다, want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만 쓰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래서 나는 원해요. To love everyone. 나 뭐 하기를 원해요?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는 박애주의자야. 모두를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썼어. want의 목적어라서 to 부정사를 썼다. 그래서 want to love다.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번에는 나는 원해요. 근데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지금? 수동이요. 근데 want의 목적어라서 사실 to 부정사를 적긴 해야 되잖아. 근데 to 부정사인데 수동이래. 수동은 어떻게 쓰지? BPPO 그렇게 쓰면 돼. 그러면 to be loved.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는 없겠고 이런 거는 붙겠지. 그지? By everyone 뭐 이런 거. 모두에 의해서 나는 사랑되어지기를 원해요. 즉 사랑받고 싶어요잖아. 그러니까 to 부정사도 이렇게 능동과 수동이라는 이런 태가 있더라. 야, 그럼 동명사도 마찬가지겠네. 그치? 예를 들어서 뭐 I'm afraid of. 이게 뭐 하는 거지? 두려워하다. 그치? Be afraid of가 뭐뭐를 두려워하다야. So of 뒤에 뭐 호랑이, 뭐 유령, 귀신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지만 치과 가는 거 이런 거 두려울 수 있잖아. See a, 그럼 의사 그냥 병원 가는 거 할게. See a doctor. 어떻게 쓸까 여기? Sing. Sing 왜 sing 썼지? 왜 동명사를 썼지? 요거 때문에요. 그래야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이렇게 sing 썼어. 근데 똑같이 I'm afraid, 나는 두려워요 of. 근데 뭐가 두렵냐면 judge가 판단하는 거지. 정죄하는 거야. 막 이니 나쁘고 이니 옳고 그르고 막 이렇게 judge하는 거 판단하는 건데 내가 judge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남들에 의해서 judge되는 거 두렵잖아. 그지? 판단되는 거 어떻게 쓸까? Being. 그렇지. being judged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전치사라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여기 동명사 자리요. 근데 judging 쓰면 안 되는 게 내가 judging 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judge 되어지는 것이 두렵다. 즉 수동의 의미로 동명사를 쓸 때는 being pp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to 부정사와 동명사도 이렇게 태가 있다라는 거. 됐어? 태를 이렇게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to 부정사 동명사도 시제가 있대. 그럴 리가. 동사가 아닌데. 시제가 있대. 12개 있고 이런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두 개밖에 없어. 우리 이때까지 쓰던 to 뒤에 그냥 동사 원형, 우린 to 부정사 그러면 이렇게 쓰지. 얘는 사실 단순 부정사래. 그러니까 단순 부정사를 쓰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앞에 있는 동사와 얘랑 같은 시제야. 아니면 오히려 얘가 좀 더 미래일 순 있어. to 부정사는 약간 미래 뜻. 그런데 하나 더 있는 시제가 요런 시제가 있대. to 부정사가 완료 부정사라는 게 있대. 완료는 원래 어떻게 생긴 거지? Have. PP가 원래 완료인데, 그치? 근데 to 부정사가 완료 부정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냐? To를 달면 되지. To have PP라고 쓰면 돼. 이게 무슨 차이인데요? To have PP라는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거는 얘는 동사보다 더 이전 시제야. 그러니까 동사가 현재 시제라면 얘는 뭐다? 과거 시제인 거야. 만약에 동사가 과거라면 얘는 대과거, 더 이전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보여줄게. 제일 흔한 예로 너 sim이라는 거 알아?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게 sim이잖아. 예를 들어 he seems to be rich 이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맞아. 그는 부유해 보인다는 거야. 걔 부자인 것 같아. 걔 부자인 것처럼 보여. 라는 뜻이야.
지금 보이는 것 이제 뭐니? 현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어머, 그 남자 부자인 것 같아. 그럼 여기에 있는 to be, 부자이다. 이것도 그럼 어떤 시제? 현재, 같다라는 거야. 지금 현재 보니까 걔 막 되게 막 명품 휘감고 비싼 스포츠카 몰고 막 왔는 거야. 그래서 저 남자 부자인 것 같다.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이거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제 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친구들한테는 he seemed to be rich. 그 남자 부자인 것처럼 보였어. 이 말이야. 보였다가 과거 시제. 그럼 여기 있는 부자인 거 그것도 내가 어제 보았던 그거랑 같은 시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과거 시제. 쌤이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풀어 써볼게. 요거 it seems that 구문으로 풀어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어? 아, 몰랐구나. 고등부에서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seem to라는 단문을 it seems that 이라고 복문으로 쓸 수 있거든. 자, 대절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뜻이야. it seems that 하면. 그럼 대절 안에 내용으로 그 남자 부자다 쓰면 되지. 뭐라고 쓸까? He is rich. 맞죠? 그래, seems랑 is랑 그래 같은 시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부정사를 썼지. 밑에 것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It seemed. 대절인 것처럼 보였어요. 요거는 이제 과거 시제로 보였어요. 그러면 대절 안에도 어떤 시제로 쓰면 되겠다? He was rich. 왜냐하면 여기 있는 seemed랑 여기 있는 부자인 거랑 같은 시제니까 시제 일치 둘 다 과거형으로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내가 1년 전에 그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남자 부자인 것처럼 보였어. 이 말이다. 알겠니? 내가 본 그 순간에 그 과거 시점 그때 걔가 삐까뻔쩍하게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 부정사. 그러면 완료 부정사는 이렇게 안 생겼고 어떻게 생겼다는 거니? To have pp니까. 네. 볼래? He seems to have 그럼 been rich 이렇게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일까? 그가 어때 보인다는 거야? 보이는 건 현재 시제라 지금 현재 내가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 그가 어때 보인다? 부자였던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애가 막 주루해 막 돈도 없고 맨날 얻어먹고 다녀.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뭐 정원사가 있고 기사가 두 명에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였던 것 같다.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부자였던 것 같다야. 자, 그래서 얘도 만약에 복문으로 풀어 쓰자면 내용은 이런 거지. It seems that 그래 보이는 거 판단은 지금 현재니까 it seems야. 그런 것 같네요. 그래 보이네요. 보이는 건 현재인데 그가 부자였던 건 그럼 어떤 시제? 뭐 현재보다 이전이 대과거야? 그냥 과거지. 그래서 it seems that he was rich의 의미인 거야.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야. 그게 바로 이제 완료 부정사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를 발견하면 주절에 있는 이 동사보다는 얘가 이전 시제구나. 그런 의미 담고 있다. 그럼 이게 또 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일주일 전에 그 남자랑 대화를 해봤더니 he seemed 그 남자 이래 보였어. 어때 보였냐면 to have been rich. 이건 그러니까 속뜻이 뭐냐? 위에 그게 그냥 일주일만 지난 거야. 그래서 it seemed 대절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절 안에는 어떤 시제 써야 될까? 여기다 was 쓰면 안 되잖아. 그럼 보였다 seemed랑 was랑 그냥 같은 시점이 돼버리잖아. 일주일 전에 그 남자 부자처럼 보였어요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얘는 어떤 시제? 얘보다 더 이전이니까. 무슨 완료? 과거 완료. 그래, 과거보다 더 이전. 우리가 대과거라고 부르는 과거 완료. 그래서 요거는 he had been rich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둬야 돼. 우리가 지금 중학생 때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니 형용사적 뭐 그런 용법 구별하고 막 이런 거 나왔거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이 완료 부정사 같은 거 요런 식의 쓰임들 잘 나옵니다. to have pp라고 쓰면 무슨 뜻이라고요? 앞에 있는 동사보다 더 이전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 To have pp. 됐어? 동명사도 마찬가지겠지. 동명사도 만약에 그냥 ing, 동사 원형의 ing. 그거는 무슨 뜻? 그냥 지금
그 주절에 있는 동사랑 같은 시제라는 뜻이야.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I'm not afraid of being alone 해석되겠니? I'm not afraid of 난 두렵지 않아요. Being alone이 두렵지 않대.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 한번 봐봐라. I'm sorry. 미안해요. 유감이에요. 그리고 for 있으면 뭐에 대해서 유감인지 그게 나오는 거지. 뭐가 미안한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까 너를 좀 성가시게 한 거, 귀찮게 한 거, 괴롭게 한 거, 그거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하는 거다. bother 하는 것이 그렇게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거야. bothering you 하면은 지금 현재 성가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런 거잖아. 그거 말고. 아까 전에 내가 성가시게 한 것. 그러면 지금 죄송해요 하는 현재보다 얘는 더 이전 시제니까 완료로 써야 되겠네. 동명사도. 어떻게 쓸까? 얘는 동명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to 아니잖아. 동명사 ing 쓸 건데 having pp 그렇지. having pp겠지. 그래서 이때도 having bothered 이러면 되네. having bothered you 이러면은 내가 아까 너를 좀 귀찮게 했던 거, 괴롭게 했던 거, 성가시게 했던 거, 그거 미안해요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to 부정사, 동명사 우리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 하는지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태,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또 시제까지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다까지 봤어.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좀 이따 얘기하자 하고 넘어갔던 거 있다. 요거요. 그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 like 같은 경우인지 want인지 아니면 enjoy 같은 경우인지 그거는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해보자 그러면. 자. like처럼 둘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 뭐뭐 있을까? like 또 아는 거 있어? to 부정사든 동명사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목적으로 다쓸수 있는 그런 동사. like랑 비슷한 거. love. 사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또뭐 hate 또뭐 싫어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begin 시작을 했으면 start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Continue. 계속 해야지. 여친 사귀는 이야기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막 싫어지고, 그래도 시작했으면, 시작했으면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은 둘다 목적으로 가죠. I like swimming도 되고, I like to swim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그런 동사는 뭐가 있지? 그렇지, want는 나와줘야지. 혹시 또 아는 거 있어? 해봐. want랑 계획하다. 플랜. 플랜. 플랜 맞아. 또. 어이구, 잘한다. hope. 아는 거다 쥐어 짜내보자, 오늘. 다 쏟아보자. want, hope 나왔으면 요거랑 또 비슷한 wish도 같이 나와야지. 삼총사, 그지? 그리고 요것도 빠질 수 없지. decide. decide도 to만 가지죠. 결정하다, 결심하다.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게 가만히 보면 to 부정사가 약간 미래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 하기를 원하다, 바라다, 계획하다. 그러니까 아직 안 했고 과거에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약간 요런 뉘앙스잖아. 그러니까 얘들도 다 그러지 않아? expect도 그렇고. promise. 약속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to만 가진다, choose, 선택하다. 좀 쉬운 거, learn, 배우다도 여기 들어가, refuse, 거절하다. 얘도 to만 가진대. agree, 뭐죠? 동의하다. 뭐, 쓰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쓸수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네 입에서 그냥 술술 나와줘야 돼. 동명사만 목적으로 갖는 거는요? 그래서 enjoy는 일단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 벌써 끝이야. 맞아. consider도 여기 들어가. enjoy, finish. 일단 이런 거는 동명사만 가지죠. 와, consider. mind, 꺼리다. 싫어하다, mind. keep, 계속하다. avoid, 피하다. give up,
뭐하다? 포기하다. 스탑은 어떨 것 같아? 여기 들어가. 스탑은 목적으로 똑같은 뜻의 quit도 그렇고 그만두다, 멈추다, stop. 목적으로 동명사만 가죠. 근데 stop 뒤에 to도 오지만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였다? 얘는 뭐지? stop to는? 얘는 부사야. 해석 어떻게 하니?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지. 하는 것을 하기를 멈추다는 뭐라고요? stop ing요. stop smoking.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담배 피우는 것을 멈추는 거야. 그게 금연이야. stop smoking이. 그럼 stop to smoke 이러면 그렇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뭐 이렇게 잠시 뭐 멈췄어. 뭐 하던 일을 멈추든 가던 길을 멈추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봤듯 다르잖아. 그지? 그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가죠. 더 이상 아는 거 없어요? practice 뭐 이런 거 알지 않아? 연습하다 practice, 상상하다 imagine, put off는 뭐 하는 거지? 미루다, 연기하다, delay 하는 거 있잖아. put off라든지 아니면 뭐 제안하다, suggest 이런 거는 다 동명사 만가지인데. 그럼 이거 봐라. remember 무슨 뜻? 기억하다. forget은 반대말, 잊다지. 기억하다, 잊다. 얘네들은 둘 다 목적으로 쓰기는 써. 대신에 뜻이 다르죠. 요거는 무슨 뜻? to를 쓰면 뭐뭐 할 것을,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이라고 아예 그냥 기억해버려라.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잊어버리다야. 근데 동명사를 쓰면 이거는 과거에 했어, 실제로 했어. 근데 해놓고 이제 그 했던 것을 기억해요. 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regret는 무슨 뜻? 아마 처음 보는 단어니? 자, 얘도 둘 다를 목적으로 가지거든. The regret to 하면 그러니까 to는 약간 좀 미래 뜻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이제 할 거라서 이거를 하게 되어 유감이라는 뜻이야. 아유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하게 되어 유감인데요 이런 말 하잖아. 근데 regret 뒤에 ing는 뭐겠니? 이미 했겠죠. 그래서 to 부정사 했던 것을 이미 했어. 한 것을 후회하다야. regret가 원래 후회하다라는 단어거든. regret가 후회하다야. 왜 이렇게 둘 다 가지지만 뜻이 달라지는 거 또 아는 거 이거 있지 않아? try. try도 to랑 ing 다 쓰던데. 이게 무슨 뜻이죠? try to는? 이건 노력하다, s다야. to 부정사 하는 것을 좀 l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고 ing는? 그냥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다.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의미 달라지는 것까지 있더라. 됩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0쪽부터 이제 문제가 쫙 나오네. 일단 40쪽 문제 이거 다 풀고 풀이해볼게. 풀어봐. 자, 1번은 Today I went to the library. However, I forgot. 이게 무슨 뜻이야? I forgot to return 하면은 내가 잊어버렸어. 뭐를? 아니 뒤에 책이 있으니까 내가 빌린 책을 이거는 이제 반납하는 거겠지? 반납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to return을 해야지 반납해야 할 것을 까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returning 적으면 어떻게 되냐? 이미 반납을 했는데 그 했다라는 그 사실을 까먹었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자, 2번은 내가 땡땡을 까먹어서 나는 그 책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 잃어버린 걸로 생각했다. 뭘 까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returning이 되는 거야. 차이 알겠죠? 자, 이거는 3번은 답이 뭘까요? stop 뒤에 그럼 무슨 뜻? 그렇지. 그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 멈췄다. I was driving.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수지를 본 거야. 운전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차를 멈췄다는 그 뜻이겠지. 만약에 talking 하면 무슨 뜻? 그치. 토크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그만뒀다는 그런 뜻이 되지. 자, 요거는요. 1번 regret 뒤에 ing를 쓰면 무슨 뜻? 이게 quit 그만두다지. 그렇지. 그는 후회합니다. 뭐를 후회해요? 자신의 일을 그만둔 것을. 그렇지. 자신의 일을 그만둔 것을 후회합니다. 그만뒀어. 그걸 후회하는 거. 2번은 그럼 무슨 뜻? 난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노래를
앞으로 이제 들어야 할 것을이야, 들은 것을이야. 들을 것이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 노래 듣고 이제 결코 처음으로 그 노래 들은 걸 잊지 못할 거예요. 이거 아니야. 너무 노래가 좋았거나 인상적이어서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다. 너 요런 윌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이것이 이제인 거지. 얘가 그럼 윌이니까 미래니까 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라도 봐봐. 나는 forgot 잊어버렸다. 과거라도 to lock the door 문 잠궈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안 잠궜다는 거지. 잊어버렸다 과거니까 과거는 ing 이러면 안 된다니까. 미래다 과거다는 그냥 이 동사한테 그냥 적용시키면 될 문제고 락 했냐 안 했냐? 락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잖아. 해야 할 것을 있다야. 이거는 here 해야 할 것을 이냐? 했던 것을 그 노래 처음으로 들었던 것을 난 결코 잊지 못할 거야. 3번은? 3번은 ing. 무슨 뜻인데요? 기억하세요 그러네? 풋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 명령문인 거 알지? Please remember. 기억해라. 뭐를? 수영하기 전에 구명조끼 입는 거. 입는 거 기억하래. 네. 입었던 것이야. 과거에 입었던 그 사실을 너 기억해라. 이 말이니? 입어야 할 것을. 그치? 입어야 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don't forget to, remember to 이렇게 표현해. 야 땡땡하는 거 잊지 마라. 땡땡할 거 그거 너 꼭 기억해라. 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don't forget to, don't remember to. 자 2번 I decided. 이건 당연히 그냥 to죠. decide의 목적어니까 to죠. 이거는 consider의 목적어 자리인데 consider ing 얘는 동명사만 가지죠. 밑에 또 막 적어놨는데 내가 아까 힘겹게 적었는데 여기 다 있어. 자, 한 번 더 볼게.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아까 봤던 것들 다 있죠. want, wish, expect, hope, need도 있죠. need to. decide, plan, promise, choose, learn, refuse, 요청하다, ask에다가 동의하다, agree까지. 얘들은 to만 가죠. 그러면 동명사만 갖는 거 볼까? enjoy, keep. 근데 keep 뒤에 동명사 ing 쓰면 우리가 해석은 계속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keep ing는 ing를 계속하다. 그 다음 finish 포기하다 give up 인정하다 admit도 있다. 그만두다 quit 부인하다 부정하다 deny 피하다 avoid 멈추다 stop 연기하다 미루다 put off 고려하다 consider 꺼리다 mind와 dislike는 여기 들어가. 아까 hate는 둘 다 됐지. 근데 dislike는 여기 들어간다. 그럼 또 해볼까? 1번 그냥 choose 보는 순간 to 부정사지. 그렇지. admit는 위에 보니까 얘는 동명사를 가진대. enjoy니까 당연히 동명사. 그 다음 refuse네. 이건 refuse는 얘는 to야. 이거를 적어도 네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choose면 to지 이런 거 알면 돼. 됩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to 부정사 걔가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나 또는 목적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래서 to 부정사가 주어일 때 우리는 가주어 is로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가주어 is를 쓰고 특히 to 부정사가 목적어일 때 가목적어 i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I want to 뭐 swim 여기서 to swim 대신에 it 쓰겠냐? 그런 거 본 거 같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I want to swim 할 거를 I want it 쓰고 또 뒤에 to swim 쓰고 뭐 이렇게 쓸 게 일이 뭐 있냐 그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는 게 아니라 가목적어 it은 언제 쓰냐 하면 오형식의 경우에만 써. 오형식이라면 목적어 뒤에 뭐도 있다? 목적격 보어도 있는 그런 경우야.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 나는 find the book difficult. 이게 뭔 소리지? 이거 해석해봐. 나는 이거 우리 1과에서 했었디. 어려운 책을
에이, 어려운 책이면 the difficult book이라고 그냥 여기에다 difficult를 썼겠지. 그냥 책을 꾸밀 것 같으면, 그지? 근데 the book 따로고 difficult가 따로라는 걸 알아야 돼. difficult가 아, 아이고, 그 책이 너무 꽁꽁 숨겨져 있어가지고 어렵게 찾았으면 여기에 difficultly라고 부사를 써야 되지 않아? 그래야 찾다라는 동사 꾸미지. 부사를 써야. 형용사를 썼다라는 건 얘가, 봐봐. 형용사인데 명사 직접 안 꾸미고 있지. 여기에 들어있었으면 그냥 북 꾸밉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만,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직접 꾸미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면 100% 보어라고 했어. 얘는 무슨 보어, 그럼? 목적어 뒤에 있는 보어잖아. 그러니까 무슨 보어? 목적격 보어야. 얘 목보야. 써놓고 나니까 몇 형식? 5형식에서는 find가 다른 뜻이 있다 그랬죠. 찾다가 아니라 생각하다, 여기다, 느끼다, 알게 되다 같은 그런 뜻이래. 다시 해석.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는데, 그 책이 어렵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긴다, 느낀다, 알게 되다. 그런 뜻이야. 나는 그 책이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어. 나는 그 책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이런 뜻이라고요. 됐지? 자, 그럼 이게 5형식인데, 이때 목적어 the book 대신에 요 자리에 내가 투부 정사를 넣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책, 그책 대신에 여기에 뭘 넣으면 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걸 목적으로 넣으면 되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difficult, 어렵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 여기에 to get up early, 뭐 in the morning, 뭐 이런 걸 쓰면 될 텐데, 목적어 자리에 지금처럼 to 부정사가 있고, 그 뒤에 목보가 있는 이런 5형식의 문장일 때는 반드시 그 to 부정사 목적어 대신에 이걸 써야 된대. 이때 가목적어 it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I find it, 그리고 difficult, 해놓고, 아, 그럼 진짜 목적어는요? 물론 뒤에 달아주겠지. 그래서 뒤에 to get up early 뭐 이런 걸 뒤에 써주면 돼. 됩니까? 그러니까 생긴 꼴을 좀 봐봐. 주어 다음에 5형식 동사, 뭐 find든 make든 뭐 keep이든 여러 가지 올수 있겠지. 5형식 동사를 쓰고 it, 그럼 네가 벌써 감이 와야 돼. 저거 가목적어 it이다. 뒤에는, 얘는 못 보니까 참고로 형용사가 올수 있지. 부사는 못 오겠지. 요 자리에 difficultly, easily 오면 되냐? 안 되겠지, 그지? 여기 형용사를 목보로 썼고, 그 뒤에 오는 to 부정사, 얘가 바로 정체가 뭐다? 얘가 진목적어야.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요 패턴을 좀잘 봐놓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 요렇게 쓰면 I find it difficult. 무슨 뜻? 나는 그게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근데 그게 뭔데요?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이런 문장이 된 거야. 됐지? 그래서 가목적어 it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to 부정사가 목적어일 때다막 쓴다가 아니라 5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쓰더라. 이거 볼까? It was not easy for my parents to leave their hometown. 근데 이때 it이 뭐야? 일단 가주어인 거 감이 와야 될 텐데, 가주어 it은 뒤에 주로 이런 내용과 it is easy, it is difficult, it is hard,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그치? it is possible 주로 그런 식의 뭐 it is 나오면, 아, 요 it은 가주어지 뭐. 그러면 진짜 주어는? 그렇지, to leave their hometown. 뭐 하는 거? 그들의 고향을 떠나는 것. 해석해봐, 1번. 이거 누가 떠나? 그래, 이게 바로 뭐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볼래? 않았다. 그렇지. 아, 우리 부모님이 고향 떠나는 거 그거 쉽지 않았어요. 되게 힘들게 떠나셨거나, 너무 힘들어서 못 떠났거나 뭐 그랬나 보지. 2번 해볼까? 요잇은 뭘 가리킬까요? 가목적어니까 실제로 이 이시 가리키는 거는, 해석해 보자 그러면. 5형식의 find네. 여기는 hard, 얘가 그럼 목보네.
일단 그럼 너 요까지만 해석해봐. I find it hard.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난 그것이 어렵다라고 여겨, 느껴. 이러면 돼 그냥.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어려운 것 같아. 뭐가? 하는 거. 그래, 도달하는 거야. 도달하다 reach는 참고로 타동사니까 이거 봐, 목적어 그냥 a balance 바로 쓰죠.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대. 근데 균형인데 뭐와 뭐 사이의 균형? 나의 일과, 그래, 나의 생활, 그치? 나의 일과 나의 삶, 그 둘 사이에 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 뜻이었어. 어, 갔다 와. 자, 1번은 to living이 아니라 to live. 오, to 부정사 원형을 써야 어 진주어 역할. 2번은 맞아요. 2번은 맞아요. 3번은 어 요거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아니요. 어 근데 이신지 어떻게 알았지? 주어가 생각했습니다. 가짜 목적어 it. 왜냐하면 뒤에 있는 useless라는 형용사, 얘는 목보잖아. 일단 형용사니까, 그치? 목적어 자리 뒤에 있는. 그리고 나서 뒤에 to 부정사, 얘가 바로 진목. 그러니까 여기는 가짜 목적어 자리라서 과목은 it이 할 수 있지, 뭐 this나 this나 이런 애들 못함. 무슨 뜻이냐? Mr. Black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useless는 쓸모없는 이란 뜻이죠. 그것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다? To argue, 그지? The case in court. 그 케이스를 주장하는 거, argue, 논쟁하는 거, 이건 쓸모없다. court에서, 법정에서 어, 그 케이스를 argue하는 것은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번은?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얘도 지금 역시 요 is은 뭐다? 가목적어다, 가목적어다. 진짜 목적어는 뒤에 있는 to help야. 나는 consider 뭐 합니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5형식의 consider 여기다라고 해석하면 돼. 나는 여기입니다. 목적어가 my duty, 나의 의무라고. 나는 이거를 내 의무로 여깁니다야. 근데 이게 뭔데요? 사실은 to help the sick and the poor. the sick랑 the poor 이게 무슨 뜻이냐? 이라는 형용사 앞에 덜을 달았어. 이게 뭐야? 아프고 가난한 뭐? 친구야? 어,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냥 보통 어, 복수 명사가 돼. 나 그냥 sick people 이고 얘도 poor people인 거지.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 어, 나의 의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4번에 1번 이거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다, 그치? 네. 2번은? 오. 아, 그렇지. 요거는 kind라서 의미상의 주어도 of you, of를 쓰네. 3번은? 여기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자리잖아요, 가이지 참. play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서 us도 되고 그럼 뭐도 되니? our도 됩니다, 그치? 소유격도 된다 그랬어. 그 다음 밑에 체크업 1번 그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2번은 그래 요거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3번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 영리한 그랬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뭐 성품이나 성격 그래서 of를 썼고요 넘어가자 자 설명은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42쪽도 쫙 풀어봅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seem to 구문이야. Lucy가 seems to be a nurse. 해석해볼까요? Lucy는 간호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 그렇지. 그래서 it seems that Lucy is you.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 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 앞에 있는 동사랑 그냥 같은 시제입니다. 그런 뜻이었어. 그럼 2번은? 그래 이거는 지금 완료 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있는 동사보다는 이전 시제입니다. 즉 루시가 간호사였던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간호사였던 것처럼 보이네. 어, 이런 뜻. 3번은 요거는 그래 요것도 지금 동명사를 그냥 단순하게 어, 동사 원형의 ing를 썼다는 거는 앞에 있는 주절하고 그냥 같은 시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동명사를 having PP라고 썼으니 이거는 주절보다 이전 시제입니다. 5번은요. 셔는 두려워. treat가 대접하다, 대우하다, 다루다 이 말이지. 이거는 PP를 골라서 션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돼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션이 트리트를 할 것 같으면 누구를 뭐를 대하고 다룰 건지 목적어가 나올 텐데 없잖아. 6번은요? Have been. 역시 마찬가지. 2 뒤에 have pp라는 일단 완료 부정사를 쓰기는 썼어. 근데 완료 부정사든 뭐 단순 부정사든 어쨌든 이것도 call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얘도 수동의 의미구나. 그래서 call out 되었던 거 이렇게 되겠네. 자, 계속해서 밑에 6번. 요거는 설명을 조금 듣고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 있어. Look forward to 들어봤니? 뭐뭐를 고대하다야. 나 그 파티가 지금 너무 기대돼. 그럼 I look forward to the party 이러겠지. 파티를 여기 썼다는 거는 이 to는 전치사 to다. 맞니? 이게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그 파티 뭐 이런 식의 명사를 썼겠지.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그 파티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는 것이 너무 고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그녀를 보는 거 어떻게 쓸까? to 뒤에 see her 할까? 그녀를 보는 것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쓸까? 우리 지금 이 to를 전치사라고 했지. 전치사 뒤에 동사 원형 쓰니? 네. 진짜 in, on, of, for. 그래. 전치사 뒤에는 우리 동명사 쓰기로 안 했냐? 전치사의 목적어 그거 동명사가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인데 to 부정사의 to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겠죠. 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던 이런 거 look forward to, 이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된다. 비슷한 걸로 object to도 있어. object가 물체, 물건 말고 동사로는 반대하다거든. 그래서 뭐뭐에 반대하다 해서 얘도 전치사 to야. 전치사니까 그 뒤에는 또 동명사를 쓰겠지. 그리고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be used 또는 be accustomed to. 이때 to도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에 라는 전치사 to야. 그러니까 역시 동명사 ing가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밑에 지금 노란색으로 칠을 해놓은 요 삼총사는 전치사 to인데 마치 to 부정사의 to로 좀 오인하기 쉬운 그런 애들이야. 그런 3인방이야. 왜냐하면 object의 목적으로 to 부정사, want의 목적으로 to 부정사 그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 I object, 나는 반대합니다. 뭐를 반대해? To go there, 거기 가는 것을요. 맞는 것 같잖아, 얼핏. 그렇지만 얘는 타동사 아니고요. 뒤에 있는 to는 전치사 to입니다. I object to your idea. 이런 거 와야 돼. 나는 반대한다. 무엇에? 너의 아이디어에, 너의 생각에 반대한다. To 뒤에 your idea 온 거 보니까 얘는 전치사가 확실하네. 그치? 그래서 난 거기 가는 것에 반댈세. I object to going there야. 이것도 마찬가지. be used to, 익숙하다라는 be used to, 이때 to는 전치사. 그래서 sleeping on the floor. 나는 바닥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 라고 말한 거야. 근데 얘는 헷갈리게 생긴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 요렇게 생긴 표현 혹시 본 적 있어? 그냥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알았던 것 같아요는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알겠니? 답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야. 과거의 습관이나 또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뭐를 하곤 했다. 나는 주말마다 낚시를 가곤 했다. 근데 이제 가다 같은 동작이 아니라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태였다야. I used to be fat. 난 뚱뚱했었다 이 말이야. 근데 I was fat. 그것도 나는 뚱뚱했었다잖아. 뭐가 다른데? 그냥 I was fat 하면 될 거를 왜 I used to be fat 이러는데요. 요거를 쓰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야. 지금은 안 해요.
과거에는 내가 주말마다 낚시를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 가. 그럴 때 used to라는 표현을 써. I used to go fishing 이렇게 하곤 했다. 자, 그런데 앞에다가 be를 하나 싹 달아볼게. 요거는 뭘까요? 그럼 위에 거랑 일단 다르네. 어, 익숙하다면 이 to는 전치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안 쓰지. ing 이런 거 쓰지. 얘는 또 다른 거네.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서. 어, 투부정, 이건 투부정사잖아.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서 왜 하기 위해 그거 있었잖아. 투부정사 하기 위해 주어가 그렇다면 사용되다라는 수동태네. use의 수동태 be used, 사용되다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하는 데에 이 주어가 사용되다라는 뜻.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be used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여기 동명사를 썼다는 거는 그냥 명사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to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그건 무슨 뜻? 이렇게 하면 무슨 뜻? 이 ing는 이제 동명사니까 하는 것. 얘는 또 전치사니까 에. ing 하는 것에. 그래, 얘가 바로 익숙하다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모양이 너무 비슷하니까 헷갈리기도 할 것이고 시험에도 뭐 종종 나오는 거겠지, 그지? 구별할 수 있겠니? 아니, 지금 빨리 봐놔. 구별해, 이제. 그냥 used는 과거의 습관, 하곤 했다. be used 동사 원형은 요걸 하기 위해서 주어가 사용되다. 근데 be used 뒤에 ing가 나오면 이 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야, 익숙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 동명사면 얘는 해석이 뭐니? 동명사. 뭐뭐? 하는 것. 얘가 동명사라는 거는 얘가 전치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치사 2는 무슨 뜻? 뭐뭐 에잖아. 그럼 적어도 뭐뭐 하는 것에 까지는 나오니까 네가 아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떠올리라고.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건 to 부정사니까 네가 이렇게 잘라. 그럼 자르고 보니까 앞부분은 뭐다? 어, 이거 use의 수동태네. be pp에서 be used. 그러니까 얘는 사용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포함된 뭐 관용 표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쓰는 관용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 어, 아까 우리 밑에서 봤던 거네.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이 동사 원형 하는 데에 주어가 사용되다. be about to. 굉장히 가까운 미래. 막 뭐뭐 하려던 참이야. 이런 거. I am about to go out. 어, 나 지금 막 이제 외출하려는 참인데. 이런 뜻인 거지. 이건 너무 많이 쓰이죠. be likely to. be likely to. 투부정사 할 것 같다. 어, likely가 형용사로 뭐뭐 할 것 같은 이 말이거든. 가능성 있는 이 말이야. 투부정사를 할 것 같아. 투부정사 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뜻이야. be apt to. 투부정사 하기 쉽다. be willing to. 기꺼이 투부정사 하다. be eager to. 몹시 땡땡 하고 싶어 하다. be supposed to. 얘도 정말 많이 쓰여. 투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투부정사 해야 한다 정도의 뜻이야. be used to 하면 be used to 많이 씁니다. 자, 동명사 들어가는 표현들도 한번 볼까. be worth ing. ing 할 가치가 있다. be busy ing. ing 하느라 바쁘다.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인다. have difficulty ing. difficulty 대신에 trouble 써도 돼. 이것도 많이 써.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그러면 ing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을 겪다라는 그런 뜻이야. 에이, 뭐 keep은 할 거 없잖아. keep은 당연히 동명사로 ing를 가지니까 뜻은 계속하다. feel like 뒤에 동명사 써. feel like ing야. ing 하고 싶다. 그 다음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ing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얘는 요렇게도 쓰거든. cannot help. 근데 but 쓸 때가 있어. but을 써버리면 그 뒤엔 ing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래. 뜻은 똑같다. 어, 뭐뭐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인데 cannot help but 그러면 동사 원형이야. 이때 help는 생략해도 돼.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돼.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 but이 있으면 동사 원형. 위에처럼 but이 없으면 ing야.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ing 하지 않을 수 없다. 얘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스펜드는 뭐 시간이나 돈을 쓰다 소비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스펜드 뒤에 뭐 여기 목적어로는 시간이나 돈이 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동명사 ing를 써. 그러면 요 ing를 하는 데에 그 돈을 쓰다, 그 시간을 쓰다야. I spent a long time. 나 많은 시간을 보냈어.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데에.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 there is no ing 라는 표현도 있어. There is no ing는 ing 하는 거 불가능해. ing 못해. ing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it is no use ing도 있어. It is no use ing는 ing를 해도 소용없어.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엎질러진 우유를 두고 울어봤자 소용없어. 우리말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하는 거 있잖아. 그 영어로는 속담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 So it is no use ing까지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포함된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는 왜 내신에서도 spend 시간 ing, have 어려움 ing, 그리고 아까 밑에 얘기했던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2인데 투부정사의 2로 오인하기 쉬운 거 등등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야. 외워줘야 돼. 아, 이런 게 있네. 한번 쓱 보고 다음에 또 보면 저번에 봤는데 이러지 말고 이제는 그냥 싹 외워버려라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요거 보자. He was about to be about to go.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가까운 미래라니까. 그러니까 그는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어. 그러니까 산책하러 걸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대. I look forward to 이거는 watching이요, 그치? 이때 to는 전치사 to, 무슨 뜻이더라? 고대하다, 기대하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 이 영화를 다시 볼 것을 고대합니다. 다 했니? 이제 어법 적용 문제, 어법 적용 연습 풀어보자. 자, 1번은 forget 뒤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어텐드가 참석하는 건데 나는 완전히 잊어버렸어.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참석을 못했다는 내용이니까, 뒤에 내용 보니까, 그치? 그래서 forget to 해야 할 것을 잊다. 2번은 얘는 뭐 하는 to 부정설까? 여기는 is 뭘까? 그렇지. 요거 가목적어, 얘가 진목적어. 그 뒤에 있는 possible, 얘는 못 보니까 형용사. 이게 어법 포인트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아까 봤다시피 가짜 목적어 is를 대신해서 막 that, this 이런 거 내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못 보는 형용사가 가능하지 부사는 안 되지. 근데 요 자리에다가 possibly 같이 부사를 쓱 내놔. 그러면 틀리겠죠. 세 번째,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지금처럼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에 동사 원형으로 또 쓱 내놔.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3번은 그럼 무슨 뜻? 그녀가 이렇게 하면 무슨 뜻? 그렇지, 익숙하다지. getting in fight 하는 것에 익숙하다지. 이걸 만약에 was used to get 이러면 그녀가 get 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뭐 그녀가 도구냐 재료냐 아니죠. 4번은 너무 쉬운데 want의 목적어라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5번은 그렇지, look forward to 에서는 요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와야 함 그거였어. 6번 enjoy다. 그러면 당연히 동명사지. 7번은 그래, 이것도 역시 가짜 목적어. 그래서 진짜 목적어는 to 부정사. 그래서 이것도 해석 어떻게 할까요? Some African countries,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찾지 마. 찾는 거 아니라 그랬어. 오형식의 find야. 알게 되다, 여기다, 생각하다. 그것을 어렵다고. 네, 그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뭔데? Provide. 그래, to provide a safe drinking water,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구나 라는 점을 뭐 알게 되고 여기고 생각하고 이런 거지. 8번은 lying. 그러면 무슨 뜻? Stop lying 이러면 무슨 뜻? 것을 멈추다야. 이거는 you have the ability to choose. 너는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뭘 골라?
How to respond to life? 삶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그걸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러더니 막 명령문으로 결정해라 오늘 to end 끝낼 거 끝내는 것을 결심해라 이런데 뭘 끝내요? 모든 excuse, excuse는 명사로는 변명, 핑계거든. 그러니까 모든 핑계들은 이제 다 끝내기로 좀 결정해라. 핑계 대지 마라. 그리고 스탑해라. 그만해라 그런다. 그러니까 내용상 거짓말하는 것이겠지.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춰라. Stop to lie 그러면 내용이 웃기잖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봐. 이런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43쪽 봐라. 어법 적용 연습이라고 해서 조금 돼 있어요. 자, 1번 볼게. 요게 무슨 문제일까요? 너 요런 게 보여야 될걸. found 뒤에 목적어로 is이라고 적더니 근데 그 뒤에 형용사인 impossible 있어. 요 found 몇 형식 동사? 그냥 5형식이요. 어? 이거는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아 요거는 했어 우리? 43쪽. 아 맞네. 그러면 44쪽. 그래 맞다. 자 그러면 요거 5형식의 find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목적어 그리고 형용사는 목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is은 무슨 목적어게? 가짜 목적어야. 그렇지. 가짜 목적어. 그럼 목보했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진짜 목적어를 이렇게 동사 원형 쓰니? 아니요. 어떻게 쓸까? 그래 to 부정사로 써서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랬는데 그게 뭔데요? To finish the book. 두 시간 안에 그 책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런 뜻이야. 자 2번도 볼까? 여기에 my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 object to는 오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물건이야? 아니요. didn't 뒤에 있다라는 건 얘가 동사라는 거지. 동사로 object는 반대하다 라는 뜻이었다. 반대하다 뒤에 to 이거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 라고 했던 거 기억나? look forward to나 object to에서는 요 to가 전치사야. 그러니까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동명사를 써야 돼서 taking 얘가 바로 전치사 to에 대한 목적어 즉 동명사야. 동명사 앞에 my 얘는 뭐지? 야 의미 딩동댕 그렇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쓰면 될까? 아니요. 아니야 그럼 뭐 for me 이렇게 쓸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면 그렇게 쓸걸 for me 그치 to 부정사 앞에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쓴다? 동명사 앞에 소유격 내지는 목적격으로 이렇게 쓴대. 그러니까 my 아니면 me 라고 쓰는 거 맞음. 2번은 맞는 거야. 우리는 이제 틀린 거는 x를 해서 고치면 돼. 얘는 그냥 맞는 거였어. 3번 볼까? 아 이거는 뭘까? They don't appear. 우리 appear이나 seem이나 요것들 뒤에 to 부정사 와서 to 부정사 하는 것 같다.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이다야 appear이나 seem 뒤에 투부정사 그럼 appear 뒤에 투부정사 썼네요 맞네요 이럴 수 있는데 투부정사도 사실 고민할 게 좀 있어. 뭐냐 하면 to 뒤에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걸 우리는 단순 부정사라고 해. 근데 얘 시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냐?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기억해 그지? 하나 더 있는 게 완료 부정사가 있대. 단순 부정사는 그야말로 to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고요. 완료 부정사는 어떻게 생겼게? 완료니까 그렇지 to 뒤에 have pp꼴로 쓰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단순 부정사는 동사랑 여기 있는 to 부정사랑 같은 시제야. 근데 완료 부정사를 쓰는 거는 동사보다 요 to 부정사의 내용이 더 이전 시제 더 옛날 시제일 때 그럴 때는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건 해석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He seems to be rich. 이러면 그가 부유해 보입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 seems도 현재인데 부유한 것도 현재야. 근데 걔 지금 완전 허름해. 막 돈도 없어. 막 떨어진 옷 입고 왔어. 쫄쫄 굶고 왔어. 근데 얘기하는 거 막 들어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저 저택에 살았을 때 이러니까 걔 부자였던 것 같다. 이럴 때는 He seems to be가 아니라 뭐라고 쓰겠다? To have been rich야. 그러니까 seems 보이는 건 현재인데 그가 부자였던 건 옛날 일인 거지 과거일. 그럴 때 이제 완료 부정사를 써.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돼. They don't appear. 그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랬는데 to each other since then 그때 이후로 라는 말이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피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네요가 아니라 그때 이래로니까 그때라는 과거 시점 이때부터 쭉이야. 이건 무슨 시제니?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뭐 이런 걸 나타내는 시제가 있지 않아? 네. 아니요. 무슨 시제라 그러더라 이런 거를? 완료. 어 맞아, 현재 완료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보다는 이전 시제 취급해. 그러니까 과거 시제랑 동급이야. 현재보다는 이전 시제. 그렇다면 to speak가 아니겠는 걸 뭐라고 써야 되겠다? To have. PP라며. 네. Speak의 PP는. 와우 대단하다. Spoken. 아. To have spoken. 요럴 때 이제 완료 부정사를 써야 돼. 네. 4번 볼까? 아 이거 무슨 문제게? 딱 보고 알아차려야 된다. 무슨 문제인지. 이 부분이 뭐 이 문장에서 동사 자리야? 아니요. 아니요. 여기 무슨 자리게? 얘가 아. 이렇게 돼 있네. 여기 동사가 있지. 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럼 them은 뭐겠니? 목적어잖아. 동사 뒤에 them이라고 목적격이로 있으니까 목적어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목보 자리야. 목보 자리는 이렇게 어법 문제로 디기 잘 나온다니까. 그러면 목보 자리에 to 부정사 썼는데 맞느냐? 뭘 보고 판단해? 뭐 주어 보고 판단해? 아니, 동사요. 동사 보고 판단해야지. 동사가 allow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allow의 목보로 to 부정사 썼는데 맞느냐? 네. 오 맞습니다. allow는 목보로 to 부정사 써. 그런 문제야. 이게 딱 allow 보면 그냥 자동으로 뒤에서 네가 to를 찾고 있어야 돼. 그런 거 allow 말고 또 뭐 있지? 이렇게 목보로 to 부정사를 갖는 그런 오형식 동사. 몇 개가 막 나와야 돼. 대표적인 거. want, allow. 명령하다 order, 부탁하다 ask, 말하다 tell, 뭐 이런 애들, advise 충고하다, 그러니까 뭐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오형식 동사들은 그 뒤에 목적어를 쓰고 목보를 이렇게 to 부정사로 써. 그럼 이게 사역 동사면 그럼 여기에 뭘 써? 야, for 아니 사역 동사요. 앞에 그러니까 let. make, have 같은 사역 동사면 목적어 뒤에 목보를 어떤 꼴 쓸래? to 부정사 쓸 거야? 아니요. 그럼? 야, 원형이. 그래요. let it go 하잖아. 네. 여기가 목보 자리야. let이라는 사역 동사의 목보 자리. 그럼 여기 보다, 듣다, 느끼다 같은 지각 동사면? 지각 동사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여기 목보 자리 어떤 거 쓸까? 동명. 동명사는 여기 못 옵니다. 여기는 동명사는 못 옵니다. 나는 보았어. 목적어. 그를 보았지. 근데 그 목적어가 뭐 하냐 하면 막 방청소를 해. 나는 그 남자가 방청소하는 걸 보았지. 여기에 방청소하다 clean 어떻게 쓸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얘도 사역 동사처럼 원형 써. 그런데 현재 분사 ing도 된대. 동명사 아니고 현재 분사 ing도 된대. 지각 동사일 땐 그렇대. 됐냐? 네. 이거는 너무 필수, 성아야. 딴 건 몰라도 이 목보 자리에 어떤 꼴 쓰느냐? 이건 알아야 돼. 야, 그러면 나는 보았어요. 똑같아. 근데 이번에 힘이 아니라 여기 더 룸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 클린 어떻게 써야 되게? 똑같이 오형식이고 지각동사면 원형이나 ing 쓰라며요. 야, 투를 쓰자고? 지각동사인데 want나 뭐 이럴 때 to 쓰기로 안 했냐? 지각 동사는 원형이나 ing 쓴다며. 이건 원형인가? 아니, 아니에요. 여기 봐라. 그 방하고 청소하다 둘의 관계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 방이 청소해요? 아니요. 그 방은 청소 되지. 청소 당하지. 둘의 관계 능동이야, 수동이야? 목적어랑 목보가 지금처럼 수동의 관계라면 그러면 목보 자리에 어떤 꼴 적어야 될까? 수동.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렇지. PP라는 과거 분사를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각 동사이든 아니면 지각 사역 아닌 이런 동사이든 아니면 사역 동사 중에 have 동사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목적어랑 목보의 관계 수동이면 그럼 PP 꼴을 써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to를 쓰고 원형을 쓰고 ing를 쓰고 했던 건 다 목적어랑 목보가 능동의 관계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지. 그러면 네가 이제 앞에 동사 보고 want네 to 써야지 let이야 그러면 원형 써야지 뭐 이렇게 고르는 거다. 너무 중요하다. 뭐 목보 자리에 지금 네 가지 꼴 내가 얘기했다. 네. 어떤 꼴인지 기억나? 네. to 부정사도 올 수 있었고
원형, 그지?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었고 또 ing라는 현재 분사도 올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pp라는 과거 분사도 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사 두 개, 투 부정사와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거든. 부정사 두 개랑 얘네들은 뭐야? 이름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치? 분사 두 개랑 이렇게 네 가지의 준동사들이 목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딱 그 문제였어. 올라 보는 순간. 그러면 아 5번 너무 쉬운데 to send 어때요? 아, 동명사죠. 이 postpone의 그냥 목적어 자리, 그지? 네. postpone은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기로 했어. 6번, try는 둘 다 될 걸, 대신 뜻이 다를 걸? 네. try to는 무슨 뜻? 내가 한번 해보는 거. 에이, 그건 try ing요. 약간 노력. 그렇지. try to는 노력하다, s다고. try 동명사, try ing가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야. 얘는 그런 뜻일까? 시험 삼아 토크 그냥 한번 해봐라 이 말일까? 아니요. 아니고 뭐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그래도 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라 이 말이기 때문에 talking이 아니라 to talk 라고 쓰자. 이건 뭐지? 7번 문제. enough가 뭐야? 충분. 충분 한도 되고 충분 히도 되지. 지금은 충분한이야, 충분히야? 충분힘 왜냐하면 얘가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일 때는 그럼 명사를 이렇게 꾸미겠죠. 네. 그럼 enough money, enough books 이렇게 쓰면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야. 근데 지금은 그러면 충분히라고 부사로 쓰여서 뭘 꾸며? 얘가? 이거 아니야. hard 꾸며. 충분히 hard 합니다. 충분히 딱딱합니다. 충분히 좋은 해볼까? good, 좋은.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그래, good enough야. 그러니까 enough가 부사로 쓰여가지고 지가 다른 형용사 같은 거 이렇게 꾸밀 때는 특이하게도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꾸미더라. 그래서 충분히 좋은 하면 good enough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딱딱한. 근데 이 충분한이나 충분히라는 enough가 뭐를 할 만큼 충분히, 뭐를 할 만큼 충분한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 그때 뭐를 할 만큼 그거 to 부정사로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enough to 구문이라고 불러. enough to. 그러면 저 stick, stick 할 만큼 충분히 이 뭐 하는 거지? 이 그대로 원형을 써? 방금 얘기했는데 enough to. 투부정사로 to stick with. stick with는 고수하다. 계속 그걸 고집해 나가는 거야. 이것은 딱딱한 게 아니겠구나. 그럼 어려운이겠구나. 응. goals를 고수할 만큼 충분히 hard해요. 그것은 어떤 목표지? you want to accomplish. 그러니까 네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표. 그런 목표를 stick하는 게 어렵구나. 요 it은 가주어였네. 그지? 그래서 진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to 부정사를 써야 진 주어 역할을 하겠다. 자, 넘어가서 네. 요거 한번 풀어봐. 자, 1번 해볼까? I want to live. 이거 너무 쉬웠지? want의 목적어라서 to 부정사 쓰기. 자, 2번은 we found it to 바로 요거 지금 뭘까요? 요 it은 가짜 목적어요. 그럼 너 목적어 뒤에 일단 뭘 써야 돼? 그래, 목보를 써야 돼. 우리가 가짜 목적어를 쓰는 거는 오형식인 경우만 그래. 3형식, 4형식은 뭐 굳이 가짜 목적어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목적어 뒤에 일단 목보, 어려운, 뭐 쉬운 같은 이런 형용사가 목보 역할을 하지. 이렇게 해놓고 진짜 목적어는 이제 여기다 쓰자. to judge, 그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어떻구나, 어렵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형식의 find는 그런 뜻이라 그랬지. 3번, if you want peace of mind, 자, you stop, 너는 그만둔다야, 그만두어야 한다 이러는데. stop 해야 한다. 그래, should나 must처럼 해야 한다. 조동사 쓰고 stop
그렇지. 지금은 스탑에 목적어 써야 되니까 fighting 써야 되겠죠. To fight 쓰면 뜻이 달라지지. fighting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다. 근데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여기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가주어 is로 시작해서 is. 그렇지. It is good 하고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 to share 여기다 쓰면 되지. 가주어, 진주어. 5번. 이거는 기억날까? 아무리 뭐뭐 해도 소용없다.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 중에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spend 시간이나 돈 ing 뭐 이런 거 알아? ing 하는 데에 그 돈을 쓰다. 그 시간을 쓰다. spend 돈이나 시간 ing. 그럼 이거는 cannot help ing 들어봤어? cannot help 뒤에도 동명사 ing를 쓰고 ing 할 수밖에 없다. 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해봤자 소용없다 라는 it is no use ing가 있어. it is no use ing. 그러면 해볼까? it is no use ing. 이 동명사를 써서 try를 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속담을 너한테 얘기해줬는데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엎질러진 우유를 두고 울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속담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 속담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때 it is no use ing가 쓰이는 거지.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러면서. 자, 나는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뭘 쓸까? 시도하는. 그게 목적어인데. 근데 그 시도하는 그 목적어, 그 것이 중요하대. 그럼 중요하니 목보겠죠? 네.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지금 쓸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인 시도하는 거, 그걸 여기다가 to make an attempt 바로 쓸까? 안 돼. 왜냐하면 to 부정사가 목적어인데 그 뒤에 목보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 오형식에서 그 to 부정사 그 목적어 대신에 가짜 목적어를 써. 그래서 불러볼까? 그래, it을 쓰고 그 뒤에 목보. 얘는 가짜 목적어고 이제 목보 쓰자. 그렇지. important라는 형용사꼴로 쓰는 것도 주의하기.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그렇지. 진짜 목적어는 to make an attempt. 그거를 뒤에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게 to 부정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절인 경우도 있어. 대절이거나 그러니까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to 부정사나 대절인데 그 뒤에 목보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형식. 그때는 무조건 이 자리에 가짜 목적어 is로 대신한대. 가짜 목적어 쓰고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나 대절은 이렇게 뒤에 써주기. 자,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지속하는 거 잊지 마. 명령문이네. 그렇지. Don't. 브라우저를 쓸 거냐? Don't forget. 잊지 마. 브라우저. 갑자기 브라우저를 잊지 마 아닌데?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지속하는 걸 잊지 마 이러잖아. 지속하다. To keep. 맞아. Keep 그게 계속하다인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forget의 목적으로 to 부정사 쓴 거. 이거 keeping 하면 되겠냐? keeping 하면 무슨 뜻이 돼? 예전에 너 keep했던 그 사실 잊지 마. 그건 과거에 이미 keep했어. 그지? 그러니까 keeping 아니고 to keep 써야지 keep할 것을 잊지 마라. keep 뒤에 이제 너의 browser 그거를 update 하는 게 up to date 이거야. 이렇게 쓰면 됨. 8번. 불러볼래? 나는 오늘 그렇지 나는 약속했다니까 주어 너 동사 쓸 때 늘 이런 거 시제 주의해라. 약속했다니까 과거. 그 다음 그렇지 promise는 목적으로 뭘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 to go to a movie 이게 영화 보러 가다. with Dan tonight. 그렇지 그러면 열 단어 완벽하죠. 됐다. 자, 그는 작년에 도쿄를 방문했었던 것 같다. seem이 무슨 뜻?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거 이용하라는 거지. 네. 불러볼까? He seem 그냥 seem? has
아니 그냥 그런 것 같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냥 그렇게 보인다. 추정은 현재야. 그럼 현재 시제로 쓰자고. He가 주어인데 그냥 seem 할 거야? He is. 엄마야 일반 동사 쓰는데 is가 웬 말이고. He라고 I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they도 아니고 he라고 he. 네. 3인칭 단수라고요? 네. 그럼 현재 시제 어떻게 써? 이렇게 쓸 거야? 아니요. 그럼. S. 그래 이렇게 써야지. 그런 것 같다. 만약에 seem 드면 그런 것 같았다. 과거에 그렇게 보였다. 그거는 seem 드고 그런 것 같다 이러니까 이거는 추정은 지금 현재. 추정. 그래서 he seems. 그 다음. 그렇지. seem 뒤엔 to 부정사 쓸 건데 to visit 라고 단순 부정사를 쓰면 seem 하고 visit가 시제가 같은데요.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야? 그래. 야, 방문했던 거는 지금 현재가 아닌데. 그지? 과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쓰자? to have visited you. 요게 뭐였냐? to have pp. 완료 부정사. 그래 이런 경우에 완료 부정사를 쓰는 거라고. 네. 뭐 이런 경우 되게 많대. 그 문명은 과거에 번성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증거들이 나와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과거에 번성했었던 것 같다. 그러면은 the city seems 뒤에 to have pp로 쓸 거 아니야. 그치? 지금 현재 번성한 것 같네요. 아니잖아. 과거의 그 고대 도시는 고대 문명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은 여덟 단어 채우자. To visit 뒤에 to를 쓸까요? 아니요. visit 타동사다. 목적어 바로 써야 된다고. 바로 도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 visit는 목적어를 그냥 바로 가지는 타동사임. 안 쓴 거 있잖아 아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 더 써야지. 작년을 모르. Day. Last year. 그렇지. 요런 영작들이 돼야 돼. 영작할 때 늘 이제 신경 쓸 거. 기본적으로 동사 쓸 때 수 내지는 시제 같은 거 주의하고. 그지? 그러니까 to 부정사 같은 거 쓸 때도 이것 봐. 우리 단순 부정사만 쓰는 거 아니야. 그지? 완료 부정사도 있다라는 거. 네. 넘어가. 쉽네요. 마스터 한번 해놓으면 쉽지. 자 우리 여기 A번 한번 넣어볼까? We all must aware human and it's not always easy. 이건 또 가주어 아니겠어? 네. 그게 늘 쉬운 건 아니죠 이러는데 뭐 하는 게? Along with everyone. Get along with가 누구와 잘 어울려 지내다잖아 그치? 모든 사람과 다 잘 어울려 지내는 거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겠지. 네. 근데 여기에 그럼 뭐라고 쓸래? Get 원형 쓸 거냐? 뭐라고 쓸까? 그래 요거 무슨 역할하는 to 부정사니? 목적어야 이게 그래 진주어잖아.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고 그거 쉽지 않아요. 뭐가요? get 하는 것이 진주어인 to 부정사겠지. 네. b도 볼까? 자 we end up hurting. 우리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말지요. without 땡땡 뭐 하지 않고 그럴 계획 그 의도적이지 않게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런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상처를 준다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럼 여기 플랜을 어떻게 쓸까? 일단 without 뒤에야. 야 without은 뭔데? with의 반대말인데 전치사라고요. with나 without은 전치사라고. 그러면 그 뒤에 동사 원형 쓸 거냐? 전치사 뒤에 어떤 꼴 쓸래? 그렇지. 일단 동명사로 쓸 거야. 그럼 그냥 플래닝 쓰면 될까요? 근데 생각해. 플래닝을 쓰면 그러니까 동명사도 사실은 단순이 있고 완료가 있어. 얘도 시제는 두 개야. 플래닝 쓰면은 지금 플랜 하지 않고 헐트를 합니다. 결국 헐트 하지요. 이건지 플랜 짰던 거는 이 end up ing 하는 것보다 더 이전이라면 얘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완료로 동명사를 쓴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완료로 동명사요? 아까 완료로 to 부정사는 to have pp라며. having. 그렇지. having pp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완료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라서 그래.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플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 감정에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가 종종.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또 intend 합니다. intend는 의도하다야. intend는 목적으로 뭘 가지게? to 부정사를 가져. 그래서 이건 또 intend의 목적어 역할하는 to 부정사였어. to do something bad. 나쁜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거야. 얘도 일부러잖아. 자, 그 다음. 당신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조건에 맞게 일곱 단어로 해볼래? 불러볼래? You. 해석 잘 읽어보고 혹시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Will. 그렇지. No. 이런 단어를 이용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No가 아니고 그렇지. 5형식의 find는 알게 되다, 생각하다, 여기다, 느끼다 그런 뜻이라 그랬다? 네. 그 다음은? 당신은 알게 될 거다까지 썼네. 네. 그러네. 왜냐하면 이 목적어가 어렵다. 그지? 이걸 알게 될 거다니까. 그렇지. 야, 목적어 뒤에 뭘 써야 5형식인데? 목 보를 써야지. 그게 뭐 쉬워? 어려워? 중요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써야지. 그래, 여기는 목보자리. 주로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죠. 부사는 못한 거지. 이렇게 써야지 너는 그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물론 요이슨 가짜 목적어. 그러니까. 매니지. 관리하다. 이렇게 쓰면 얘가 바로 진짜 목적어. 이 패턴 이제 좀 눈에 익지 않아? 그치? 주어가 find it difficult, make it difficult 이런 거. 네. find나 make나 keep 같은 5형식 동사 쓰고 그 뒤에 가짜 목적어 it, 그 뒤에는 어려운, 쉬운, 중요한, 뭐 필요한 같은 그런 형용사들이 주로 목보로 올 거야. hard, easy, difficult, important, necessary 아니면 possible, impossible 이런 애들 주로 쓰고 뒤에는 진짜 목적어 to 부정사.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자, 틀린 거 두 개 찾아야 되는데 A, B, C. 세 개 중에 두 개는 틀렸네. 네. 찾기 쉽겠다. A는 어떠냐? A는 They were so slow to recognize that. 그러니까 이 so는 저기 뒤에 있는 that과 함께해서 이제 so that 구문이겠고, 그치? 그들이 너무 느렸어. 그럼 여기는 to 부정사는 뭐 하는 to 부정사일까요? recognize 하기엔 너무 느렸대.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에 라는 그런 부사적인 용법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인지하기엔 알아보기엔 너무 느렸어요. 근데 A는 맞겠고 그럼 틀린 게 B랑 C인가 봐. 고쳐보자. B는 뭘 고쳐야 될까? B는 일단 이거 그들이 사용되었다야. 아, 먹기 위해. 아니고 그들은 집에서 먹는 것에 익숙하다. 그거겠다. 그지? 네. 뭘 고치면 돼 그럼? To eat. 그렇지. To 뒤에 eating으로 고치고 이유는 그래.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돼야 하므로 그건 be used to ing. 그지? 그래서 요거 그렇게 고치면 돼. C는? 아, refuse. 맞아요. refuse는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가져. 그래서 eating이 아니라 to eat라고 고쳐. 이유는 방금 말했다시피 refuse는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진대. 자, 실전에서 너 이제 며칠 후에 모의고사 치면 29번 문제 이런 거 나올 거잖아. 어법 문제 해석하니 막 주제 찾고 그래?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 29번 생각보다 되게 쉬움. 왜냐하면 어법으로 나오는 진짜 유형 몇 개 안 되거든? 이런 거. 아, 이건 너무 쉽잖아. stop 뒤에 to냐 동명사냐. 보기 위해 멈춘 거면 to see. 보는 것을 그만두는 거면 seeing. 얘는 보기 위해. 아, 그러냐? 해석해봤어 벌써? 아니, 느낌. 이거는 아예 느낌 아니지. 왜냐하면 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해봐야 되잖아. 해석해봐. 아, 그들이. 더 큰 그림, 더 큰 사진. 보는 것을 찍기 위해. 아이고, 보다 찍는 거 아니다. 더 큰 사진을 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춘다는 거야?
보는 것을 멈춥니다야. 이거 뭐 해석 귀찮으니까 안할 거지만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나오면 네가 이렇게 해석해봐. 왜냐면 stop 뒤에는 to랑 ing가 둘다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을 그만둡니다, 멈춥니다. 모든 diverse는 다양한이라는 뜻이다. social 됐고 대신에 그들은 봅니다잖아. 봐. 그러니까 이 대신에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bigger picture 보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에 그들은 person을 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또 뭐지? 비번. 익숙한 건지. 그렇지. 주어가 사용되는 건지. 근데 무엇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익숙하다는 주어가 솔직히 사람이어야 되지 않냐? 난 침대에서 자는 것에 익숙해. 뭐 이런 이야기는 주어가 사람이어야 되겠지. 지금은 a firm handshake인데, 이 견고한 악수. 이 악수가 막 감정을 느껴서 막 익숙해지고 이러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악수가 땡땡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지? 이런 탁 굳은 악수, 이것은 땡땡을 보여주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를 써야지 그런 뜻이 되죠. to 부정사를 하는 데에 요 주어가 사용되다야. C번은 뭘까? 의미상 맞아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답은? 네, for입니다. 근데 of를 쓰는 경우도 있나 봐. 네, 있습니다. 뭘 보고 판단해? 앞에 있는 요 형용사가 혹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그지? 뭐 친절하고 착하고 못됐고 머리썩고 이런 거였다면 of를 썼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답을 빨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9번 문제 진짜 그렇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문제일까? 1번에 making에 밑줄이 쳐져 있다. 아, 그렇지. avoid 바로 뒤에 있죠. avoid의 목적어로 동명사 어때? 얘는 맞아요. 맞아요. avoid는 목적어로 동명사만 써요. 2번은 뭘까요? make에 밑줄이 쳐져 있어. 이거 무슨 문제일까? 아, 문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make 이렇게 나왔지. 얘가 맞다면 뭐야?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건? 명령문이면은 맞지. 왜냐면 주어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이 뒷부분에 본 동사가 없으면 돼. make sure 하고 대절이야. 물론 대절하는 또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겠지. 어디까지 대절이야? 이까지 대절이네. 대절을 make sure 하시오. make sure은 확실하게 하다, 반드시 꼭 하다. 이게 make sure 대절이거든. 어때? 대절 묻고 나니까 그러네. 진짜 뒤에 본 동사 같은 거 따로 없네. 그러면 얘가 본 동사가 돼야 되겠네. 명령문이 맞네. 이거 가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making sure. 그럼 우린 맨 앞이니까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인가? 그러면 얘가 making sure that 이러면 대절을 확실히 하는 것은 이러면 뒤에 뭐 있어야 돼? 본 동사 있어야 되겠지. is important, 뭐 is difficult, 뭐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본 동사 자리 맞네. 그럼 명령문 맞네. 이거야. 3번은 이 뭐지? getting 돼 있어. 바로 앞에 뭐 보이냐? 아유, 그래. 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야. 어떤 걸 써야 되니? 그래,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고, 더군다나 이 표현 기억해라.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거 무슨 뜻이냐? 요 prevent는 stop으로도 많이 써, keep이라고도 많이 써. 다 똑같아. 뜻 아니? Bad grandma가 prevent 할수 있어요. You from getting an interview. 이게 뭐지? 자, 모르면 이제부터 외우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다. Prevent 대신에 stop, keep 다 된다 그랬지. 뭐 keep from ing, stop from ing 구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못하게 막는다는 거야. 물론 주어가 맞겠지. 그러니까 네가 get 하는 걸이 주어가 막을 수 있다. 못하게. 네가 겟하지 못하도록 막다라는 그런 뜻이야. 됩니까? keep from ing 무슨 뜻?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주어가 못하게 막는다는 그런 뜻. 어쨌든 3번은 그래서 ing라는 동명사 자리가 맞았네요. 답은 4, 5번 중에 있나 봐. 4번은 뭐지? 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뭘 보고? 뒤에 응?
아, between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오, 왜? 모르겠어요. It is impossible. 딱 보이 뭐다 이거 is은? 가주어겠지. 우리 it is possible, it is impossible, it is easy 뭐 이래 나오면 is은 대부분 가주어야. 근데 너무 쐐기를 박는 게 있어. for 플러스 목적격까지 여기 있다는 거 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돼? 투 부정사가 돼야 되네. 진주어 역할하는 투 부정사. 그거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앞에 딱 버젓이 나와 있잖아. 응. 5번은 뭘까? 그러니까 투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그러니까 투 부정사를 쓰기는 썼어. 근데 투 체크가 아니라 투 비 체크드야. 그러니까 이런 투 부정사도 수동의 의미로 써야 된다면 to be PP야. 동명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avoid에 이제 목적어를 써야 되면 우리 ing 동명사를 쓰지. 네, 나는 피합니다. 뭘 피하냐 하면 being 뭐 asked. 이 뭘 피하는 거야? 질문 하는 걸 피해? 그래. 그런 의미라며 나는 by 뭐 anybody,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질문 받는 거, 난 그거 피해요, 사양해요. 이런 내용 읽려면은 I avoid asking 하면 안 되잖아. asking은 내가 질문하는 것을 피합니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동명사든 to 부정사든 걔네들도 수동의 의미로 써야 된다면 being PP 내지는 to be PP라고 수동으로 쓰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수동이 맞는 게 체크 바로 뒤에 봐. 체크에 목적어 있냐? 없어요. 만약에 to 뒤에 그냥 체크가 나왔다면 뭐를 체크하는지 그 체크에 목적어가 있을 텐데 바로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라고 전치사 by가 바로 띵 나온 걸 보니까 아 수동이 확실하군요. 그래서 to be pp 됐어? 네. 자 그래서 요건 답이 4번이야. 그러니까 29번 문제도 쫄 거 없어. 요렇게 각각 보면서 아 이거 그 문제네 그 문제네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면 되는데 너 만약에 밑줄 이렇게 쳤는데 그 앞에 end가 있으면 요건 무슨 문제인지 알지?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 앞에 end나 or 같은 게 있어.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 병렬 구조 문제잖아. 그러면 네가 여기 making이 맞냐? 그럼 앞에도 그런 얘랑 똑같이 동등한 동명사 막 찾아보는 거야, ing. 아, 그래서 그거 두 개 연결하는 거 맞네.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 그치? is에 줄쳐져 있으면 그건 뭘 물어보는 거야? 뭐 has 막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밑줄이 있으면 수일치 물어보는 거지. 이거 바로 앞에 보니까 막 그냥 city, city가 있어. 아 단수다. 그럼 is가 맞지.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앞에 뭐 블라블라 엄청 많은데 얘가 무조건 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주어니? 아니죠. 우리가 문장에서 이 동사의 주어 이렇게 찾을 때 문장에서는 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냐? 오히려 맨 앞에서부터 보고 맨 앞에 첫 번째로 나오는 명사 더 뭐 예를 들어 most, highest 아직까지 명사 안 나왔지? 더라든지 어라든지 관사 나왔고 막 이게 형용사 나오고 이랬으면 그 뒤에 예를 들어 mountain 이게 나오면 누가 주어야? 마운틴이 주어야. 근데 이 마운틴을 뒤에서 또 막 이런 애들이 꾸밀 수 있어. Visited by many people 막 이렇게 있어. 네. people 딱 봤어 니가? 네. 그게 여기야 people 바로 뒤에 are 있어. 네. 그럼 are 맞을까? 아니지. 그래 이거 아니다. 왜? 주어는 뭐다? 얘가 주어다. 그럼 visited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pp 과거분사 PP, 분사구가 여기 명사 꾸미네. 그러니까 이런 게 끼어 있는 경우 되게 많다니까. 여기에 이런 PP뿐만 아니라 ING나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 절이나 하다못해 무슨 전치사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네가 다 묶어주고 마운틴이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는 R 아니고 is야. 이런 수일치 문제. 그러니까 29번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몇 개 안 돼. 수일치 문제, 뭐 시제 문제. 아까처럼 동명사, 투부정사 같은 그런 준동사, 뭐 본동사 문제 아니면 이것도 진짜 많이 안 봤어. 대시냐, 와시냐 뭐 이런 거 뭐 와시냐, 위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이것만 하나 듣고 끝내자. 대신지, 와신지,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얘가 이끌고 있는 문장을 봤더니 명사가 뭐가 하나 비어있어. 막 주어가 빠져있든지 아니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든지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 그럼 저 관로 안에는 무슨 자리일까요? 대시나 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관계 대명사 자리. 왜냐하면 여기 있던 주어 또는 목적어 걔가 빠져나갔으니까 주어가 빠졌으면 여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 자리 비어있어? 어, 그럼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지? 네. 물론 관계 대명사는 종류가 많아. Who, whom, that, which 막 많잖아. 네. that 뭐 이렇게 많잖아. 그럴 때는 이제 또 뭘 하냐면 그러고 나서 그럼 관계 대명사인 거 확인했지. 뒤에가 불완전해. 그럼 이제는 앞에 있는 뭘 봐? 선행사를 쓱 봐. 아니 근데 선행사가 만약에 없으면 그럼 what?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what인 거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아, 여기 관계 대명사 자리야. 근데 선행사가 없어? 그럼 선행사 the thing을 포함시킨 관계 대명사 무조건 what이지. 근데 앞에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뭐겠다? what과 that 중에 골라라. 이러면 그럼 that. 그렇지. 그러면 that인 거지. 그치? 아니면 뭐 후나 위치나 이런 건 우리가 선행사 종류 보고 고르면 되잖아. 대신에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소유격, 후즈 같은 게 올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네가 뒷문장에 넣어보면 되지. 여기에 소녀가 있는데 뒷문장은 Father is a doctor 있어.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무슨 격 써야 되겠니? 소유격이겠지. 그냥 의 아버지가 의사인 그런 소녀. 그리고 후즈를 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뒤에 봤더니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하지 않아.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는 아니네. 무슨 자리일까? 대명사 아니면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건 접속사야. 접속사도 근데 종류는 되게 많기는 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대시냐 와시냐 그러면 답은? 대시. 그렇지. 왜냐하면 접속사 that은 있잖아. 접속사 what은 없거든. 그러니까 what은 완벽한 문장을 이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which냐 that이냐 이러면 that. 그래 that이지. which는 접속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뒤에가 완전한 문장 어 그러면 접속사지. 그럼 which냐 that이냐 혹은 what이냐 that이냐 그러면 넌 that을 고르면 돼. 근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여기에 where 같은 관계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관계 부사도 어차피 부사 역할 하던 애기 때문에 부사는 빼봤자 그 뒤에 문장은 완벽하거든. 대신 관계 부사면 이제 앞에 있는 네가 선행사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뭐 식당이 있어.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we had a great dinner 정말 멋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가 있어. 근데 앞에 선행사가 식당이야. 그러면 여기는 where 들어가서 아 근데 그 식당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건 관계 부사 내지는 접속사다.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왔다는 건 관계 대명사다. 근데 선행사가 없으면 what이고 선행사가 있으면 대시나 후나 위치다. 되겠지? 이런 식이야.